시청자 여러분, 밤새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? 5월 8일 어버이날이죠? 뉴스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소식은 I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종의 이제 이데일리가 어젠다를 좀 세상에 다시 던져주는 얘기가 될 텐데요. IS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이게 지금 도입된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. 원래는 이제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형성하는 걸 도와주겠다. 그래서 비과세 같은 부분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.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입된 상품인데, 미래 세대, 즉 20, 30대보다는 50대가 주 고객층인 상황이 현재 ISA의 주소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도입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ISA를 좀 살리는 게 여러 가지로 미래 세대 자산 형성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,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로도 필요하다.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, 그렇다면 이 ISA라는 상품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서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데일리가 시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.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좀 꼭 해달라,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라. 지금 비과세 한도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. 이거를 일본같이 좀 최대한 확대해서 아예 좀 비과세 부분은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는 거고요. 특히 이제 비과세 한도와 확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,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갱신하는 것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 좀 폐지해달라,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는 미성년자도 좀 허용을 해달라는 겁니다. 지금 미국이나 일본, 유럽 같은 이런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청년, 이를테면 주니어 ISA라는 이런 제도가 또 있어서요. 젊은,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ISA 같은 이런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풀어달라,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적립식 펀드라는 거 왜 한때 되게 유행하고 지금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? 이게 매달 조금씩 소액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산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, 이 ISA도 역시는 자동 적립 투자 시스템을 도입을 해달라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시장에서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니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지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일본 정부가 이 비과세, 이 니사 제도를 신니사 제도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규제로 활성화를 했는데, 일단 비과세를 종신으로 확대를 했고요. 적립, 연간 적립 한도도 3배 이상 늘렸습니다.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저축만 하다가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결국 이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었고, 그런 덕분에 지금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현재 15%가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결국은 저축에 잠겨있던 돈이 시장으로 오면서 시장이 점점점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있다.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.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 AI 얘기 나오면서 계속 따라붙는, 짝꿍처럼 따라붙는 얘기가 바로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.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을 해도 이 AI가 잘 구동될 수 있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이 전기먹는 하마 AI, 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펼치고 있다. 빅테크들이 지금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올 들어서만 1분기에 뭐 4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. 근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좋은데,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?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전기입니다. 전력 공급을 얼마나 충분히 확실하게 하느냐, 이 부분인데요. 이것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에 있는 뭐 오너들도 그렇고 빅테크 회사들도 그렇고 에너지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MS 같은 경우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. 구글 같은 경우는 지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.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의 오픈 AI, 여기 CEO죠,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핵 융합 스타트업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.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SML이라고 하는 이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AI가 발달한 발달할수록 충분한 전력 공급이 현안으로 대두되다 보니까,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 전력 공급 업체들 굉장히 큰 수혜를 보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다,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. HBM,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계속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수요가 없어서 뭐 못 팔 정도,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있었고요. 게다가 가격까지 좀 5에서 10% 인상한다,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건데요.
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물량까지 다 완판이 됐다라는 게 SK하이닉스 대표의 설명이었고요. 이번 실적 중 1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. HBM은 사실 지금은 만들어는 대로 다 팔리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50% 올랐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문제는 계속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공급량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. 내년에 이 HBM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%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한 5% 될 것 같고요. 근데 공급이 이를테면 비중은 10%인데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%까지 차지할 정도니까 이 HBM이 또 얼마나 고가인지 이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HBM 시장의 관건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현재 세계 1위인 SK하이닉스와 세계 2위인 삼성전자 간의 기술 경쟁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입니다.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5세대 12단짜리 HBM 3E를 좀 양산하겠다 발표를 했고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뒤질세라 3분기에 우리는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. 중요한 거는 내놓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납품처,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납품처의 품질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그러니까 수율 같은 게 중요한 거겠죠. 잘 통과를 해서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만약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1, 2위가 바뀔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 격차도 지금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. 이게 이제 이 HBM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? 오늘도 이제 증권면의 시장 얘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금리 인하 얘기가 쑥 들어가다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. 고용지표가 조금 둔화된 거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앵커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IMF 총재까지 금리 인하가 올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바람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좀 기대감의 귀환이라고나 할까요?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나갈 수 있려고 하는 대기성 자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표에서 보신 것처럼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58조 원대 다시 복귀를 했고요. 신용융자도 좀 다시 꺾였던 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고환율 수혜주, 특히 수출주들 중심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바뀐다고 하면 어느 쪽을 할 것이냐. 이데일리에서 분석한 바로는 IT주,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헬스케어, 바이오 관련주들이 될 것이다. 물론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다만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금리나 시점이 빨라야 9월, 늦으면 12월쯤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급한 기대감에 빨려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좋은 실적이 뒷받침된 좋은 종목들을 찾는 이 선별 작업이 좀 더 우선시 돼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